PT를 지난주에 만들었는데 방금 처음 봐서 준비가 좀 대화가 좀 미흡한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네, 저의 프레젠테이션 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산업화해치기로 정했습니다. 네, 미래 전략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할 건데 미래 전략 산업은 순수하게 제 마음대로 정했고요. 네, 그 산업을 분석하는 방향도 순수하게 제 주관입니다. 네, 오늘의 발표 주제는 물류 산업입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과 함께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네, 저희 프리젠테이션 주제는 물류산업입니다. 네, 유럽 지도인데 네, 경상북도 구미에서 만든 갤럭시 S3를 유럽 각지로 많은 20여 개 국가로 수출을 합니다. 비행기가 유럽 20여 개국으로 다 날아갈까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20대가 유럽 각지로 갈까요? 그게 아니라 네덜란드라는 나라 한 곳으로 유럽 각지로 가는 모든 갤럭시 S3 500만 대가 다 배달이 됩니다. 실제로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유럽 물류센터가 유럽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동북아시아 지도입니다. USA, 미국에서 만든 포드 자동차를 동북아시아 각지로 수출을 합니다.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북한은 안 살 것 같은데 북한도 있고, 네, 이런 한국을 포함한 5개 나라로 포드 자동차를 수출을 하는데 이런 5개 국가로 비행기를 5대를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부산 한 곳에 포드 자동차 1000대를 수출을 하면 부산항에서 흩어집니다. 베이징, 상하이, 도쿄로 네, 흩어지는데 만약에 중국 사람들 어린이만 3억 명이 있는데 미국에서 만든 레고를 수출을 한다고 합시다. 미국에서 그러면은 부산항 한 곳으로 그 많은 레고 3억 개가 모여진다면은 부산항을 통해서 뭐 베이징, 상하이, 도쿄로 수출이 될 텐데 이 수출과 관련돼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막대하다는 것이 이번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네, 물류 산업을 대한민국에서 발전시켜야 된 이유에 대해서 보내 보겠습니다. 네, 유럽 로테르담입니다. 네, 네덜란드의 경우에 물동량이 828만 TEU고 네, 이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은 238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물동량이 1203만 TEU임에 비해 실제 수익은 유럽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못 벌어들인 돈 160억 달러 어디 갔을까요? 이만큼이나 더 벌었는데 그 돈은 무려 대한민국 1년 정부 예산의 10%에 달했습니다. 저희가 벌을 수 있었는데 못 본 돈 다 어디 갔을까요? 네, 바로 이것이 부산항의 물류 허브가 되어야 되고 물류 산업을 대한민국에서 육성을 해서 저희가 못 벌어들인 돈 아까도 이만큼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0%를 가져와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네, 실제 로테르담항의 모습입니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물량 60%, 유럽 사람이 먹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재배한 바나나, 유럽 사람 먹는 바나나 다 네덜란드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중국인들이 먹는 빵, 만들 밀가루 미국에서 싹 다 부산항을 통해서 중국으로 보낸다면 저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막대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자기 나라를 물류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일단 보시다시피 황사가 심하고 하여튼 물이 빨개지는 게 심하고 더불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안개가 상당히 심합니다. 안개가 심함으로써 1년에 상하이항 27일, 닝보항 25일, 칭다오항의 경우 35일 이 세 개 항이 중국에서 가장 크다는 항 세 개인데도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달을 배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이나 미국의 배들이 중국으로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1번입니다. 1번의 경우에 지금 보이는 이 크기가 들어올 수 있는 배 제일 가장 큰 크기입니다. 1번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항구가 전쟁 예전에 태평양 전쟁 할 때 만들어진 거라서 상당히 항구가 작고요. 그리고 당연히 항구도 7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항구가 상당히 작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부산항은 상당히 동부가 물려부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입지에 있습니다. 네, 부산항의 모습입니다. 한정화물 처리량 세계 2위, 물동량 처리 세계 5위. 상당히 잘 나가는데도 저희가 유럽에 비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상당히 적습니다. 네, 저희가 배 한 척이 들어왔을 때 배가 들어와서 기름값, 그 다음에 수리, 예방정비, 그 다음에 들어오는 화물을 신선하게 보관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보관을 하고 다시 재가공하고 재수출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이 막대합니다. 자, 물류허브가 되었을 때 물류산업을 육성을 했을 때 가능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예전에 글로벌 챌린저 공모전회 때 썼던 자료 그대로고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네, 여기 보시는 대한민국 지금 위치가 동부가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을 해서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리적인 이점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 들어오는 대로 벌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만 앞에 한 척이 들어왔을 때 기름값, 기름 넣어야겠죠. 기름 넣어야 되는데 이 한 척에 기름 한번 넣는데 10억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부산에 이런 배가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시설조차 없습니다. 없고 홍콩이나 중국, 일본으로 가서 이 배가 기름 넣고 다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1년에 100척한테만 100척만 주유를 해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매출 1000억 올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배 2척만 주유소에 들어와도 1000억의 매출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박관리 위탁 비율인데 이게 선박 예방정리에 관한 예방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대부분의 배들이 예방정비를 하고 있는데 배에 고장 안 났나 수리할 거 없나 그거 확인하려고 배가 한국에 들어왔다고도 다시 싱가포르로 갑니다. 싱가포르가 이런 이유로 지금 물류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국도 지금은 시설이 별로 없는데 막상 배는 많이 만들고 있는데 배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 하나 없는데 저희 나라에는 컨테이너선을 수리할 수 있는 시설조차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면은 물동량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배 한 척 수리하고 예방정비 하는데 배 갈라서 막 수리하는데 한 번에 35, 50억씩 돈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를 했던 거고요. 네, 지금 3명 다 나와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